올해 같은 경우는 난 분명히 사람이 좀 들어올 거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 사람이라는 게 여자 얘기하는 거거든.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하나가 아니야. 그래요. 한 둘은 들어오겠다. 그래서 거기 안에서 무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, 아빠 혹시 선택 장애 같은 거 있어요? 조금 확 단호하게 결정을 못 그러니까 짓는 건 그게 조금 있습니다. 없대.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양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. 근데 아직은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서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올해에는 어쨌든 사람이 들겠다. 사람 때문에 고민이 만만해도 되겠다. 아빠가 무슨 꼭 스타 된것 같아. 양쪽에서 좀 끌려다니는 거 있잖아. 그게 보이거든. 그래서 올해는 싸움이 나지 않으려면, 사람으로 여자로서 싸움이 나지 않으려면은 아빠가 단도리를 좀잘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올해는 그 여자 부분 말고도 사람 고민이 많을 거라고 해.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몰라. 직원을 쓰던 사람을 쓰던 내 부하 직원이 있던 그런 식으로 무언가 사람 쪽으로 굉장히 말썽이다. 그리고 구설이 따른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 구설은 이제 안 좋은 소리. 그런 것들이 많이 따른다라고 보여져요. 이게 그거하고 해결되는 게 되는지, 제가 사실은 이게 그 트로트 가수 그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요 끼어서 그런 건지 이저 안에서 뭐 회원들 간에 그뭐 저랑 이렇게 뭐 조금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겼어요.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조용해진 편인데, 예전에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이 연근TV에 처음에 신청할 때도 내가 껴서 그런 건가, 내가 빠져줘야 되는 건가, 뭐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아이고, 아빠 생각이 너무 많으셔. 자, 팬심은 그냥 팬심으로 놔두면 돼. 근데 사람이 많이 꼬이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왜 사람은 성향이 다 틀려요. 생김새가 틀리고 또한 사주 또한 당연히 틀리지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뭘다 맞춰주고 할 수가 없어. 내 마음에 들게끔만 할 수가 없거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의례 살아가면서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은 아니다라고 나는 보이거든. 근데 그런 이제 사람이 섞이는 것 속에 구설은 따를 수 있으니 조심은 하셔라 라고 나오는 거고, 올해 아빠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강권은 여자야, 키워드는. 여자가 주위에 끈덕지가 없는데. 아직 안 살아봤자. 근데 무슨 모임 속 있잖아. 그런 곳에서 나타난단 말이지. 모임 속에서 우리 팬클럽 내에는 그럴 만한 여자가 없고. 아직 이제 뭐 올해가 지금 이제 음력으로 2월이에요. 근데 올해를 통틀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자 사람이 들어와서 좀 나한테 고민수가 따르겠다라고 보이는 거는 한 7월자쯤으로 보여요. 그래서 그 시기쯤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발을 빨리 빼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빼셔야 돼. 괜히 자칫 잘못하다가 아빠 바람둥이 돼요. 그리고 아빠 하나를 가지고 양옆에서 줄다리기 하는 게 보이거든.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게 선택장애 있으세요? 이걸 여쭤본 거거든. 그러니까 단호하셔야 된다. 근데 참 재밌어. 그분 만나면 재밌을 거라 그러거든. 그러니까 뭔가 코드가 조금 맞는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으실 거다. 근데 뭐 백년회로까지는 솔직히 나는 모르겠고. 이제 뭐 단기간이든 뭐든 어쨌든 물론 그 인연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도 중요는 하지만 어쨌든 재미는 있으실 거다.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, 그 저희 형님이 지금 이제 사업을 지금 벌려놓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. 형님이? 바로 위에 형이. 근데 지금 그게 그동안 이제 형님은 사업을 하면 꼭남 좋은 일다 시켰어. 그러면 돈이 생긴다 이러면은 남들한테 막 퍼주기 바빴고 그 가족들을 못 챙겼거든요. 그래,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 수목장 사업인데 이걸로
그 지금 이제 턴은 딱 까놨고 응.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빠 잠깐만.